안녕하세요 여러분, 패션 뷰티 크리에이터 기영입니다. 뷰티 크리에이터 소파입니다. 저는 미우스로 활동 중인 정나은입니다. 이직두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지수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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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카락 너무 예쁘다. 네. 악플이요? 악플은 살인자 같아요. 아무렇지 않을 줄 알고 뭐 악플 다른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. 뭐 까지 생겼네 막 이런 거. 저 같은 경우는 남잔데 메이크업해? 역겨워. 여자같이 그러지 마. 역겨워. 그런 게 진짜 많이 달려요. 저는 그런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 제가 더 신기해요. 그 댓글 중에 저 간단하려고 저희 엄마도 막 간단한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고 보자마자 그냥 아 엄마 아빠가 안 봤으면 좋겠다 그 댓글 보시고 우시는 거 봤어요. 제가 막 더 힘든 거예요. 저래볼 사람 다 있네요. 숙소 이번에 오 뭐야. 첫 번째 악플 읽겠습니다. 이 호모새끼는 남자 여자 게이 같네. 오 긍정이에요. 남자고요. 말투가 여성스럽다. 여성스럽다 기준이 뭐예요? 요즘 남자 여자가 없어서. 그죠. 저는 그냥 퀴형스러운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멋있을 듯. 입을 열어서 멋있는 거 아닌가요? 목소리 매력적이지 않아요? 그렇죠? 나쁘지 않죠? 약간 동공지진 왔어요 방금. 동공지진. 꼴보기 싫다. 네 입이 보는데 쪽팔리지도 않냐. 그러니까 눈이 부자연스럽지. 그리고 무슨 가시나가 술을 쳐먹었나 왜 이렇게 울상이냐. 안 못생겼는데? 실물이더라. 진짜 실물이 훨씬 나아요. 그래요? 진짜 예뻐요. 그래서 못생긴 거는 인정 안 할래요. 맞는 건 맞는 건데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? 본인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. 살인자야. 저도 안 먹... 이건 제가 처음 보네요. 저도 안 먹는다. 저도 님이랑 안 해요. 본인이랑 내가 왜요? 미쳤다고. 안 해요. 왜? 유튜브에 성게들 진출 많이 했네. 성게들은 설다리가 없게끔 만들어야 한다. 구역질 나는 사기꾼 연들. 제가 예뻐서 하는 말 같거든요. 이런 말로? 승무원은 개 국내선 승무원은 개 허벌 운동장 몰라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이거는 역겨워요. 그렇게 사세요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진짜 그렇게 살지 마세요. 진짜 정말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교복 치마 제끼고 라고 하셨는데 이거 사진 보여드려도 돼요? 막 이렇게 막 합성해서 이런 거나 다 남자 사진들 미친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이거를 보낸 거예요? 본인한테? 네, 저한테도 보내. 이거 제 친구한테 보냈었어요. 이건 범죄 아니에요, 여러분들? 이건 진짜 범죄인데? 이건 진짜 범죄인데? 이건 악플 이상으로 범죄 아니에요. 마음 안 다쳤어요? 거의 한 달 동안 집 밖에도 못 나오고 맨날 집에서 울기만 하다가 이런 거에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 없는 애들 댓글 보고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. 네, 진심으로. 마음 안 다쳤길 바래요. 제가 보기 싫으시면 안 보시면 되잖아요. 힘들게 찾아와가지고 손 아프게 이렇게 다 하셔야 되나. 그 댓글형 자체가 표현의 자유잖아요. 근데 또 자유인데 그만큼 책임이 있는 법이니까 그걸 꼭 생각하고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 참 아, 항상 고맙고 아 잠시만요. 아 오글거려. 잠시만요. 그 제가 악플을 봤었는데 너 같은 애 때문에 언니 막 속상해한다 막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거에 약간 어깨가 으쓱했어요. 더 잘해야 되는데 부족한 모습만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하죠. 아, 오른팔 분들이 많이 싸워주시는데 감사합니다.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저는 뭐 신경 안 써요 별로. 저는 뭐 긴 말 필요 없고 그냥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. 내가 이 맛에 산다. 처음 하는 거예요. 안 맞는다.